효성이니? 오랜만이다. 잘 지냈니? 어떻게 된 겁니까? 효성아. 왜 오신 겁니까? 그게 네 아버지. 두 분 양주에서 피아노 학원 하셨죠? 어, 맞아. 25년 전 아버지 집 나가신 거 선생님 때문이었어요? 어. 주련 씨는 많이 외로운 사람이었어.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? 아내와도 대면대면하고 자식들한테도 무관심했으면서 외로워요? 미안하다. 너와 네 가족들에게는 내가 죽은 죄를 지었다. 아버지 그렇게 떠나신 후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아십니까? 우리 어머니, 저희 형제들 어떤 고통 속에 살았는지 가늠이나 하세요? 미안하다.